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종 버튼 있죠? 꾹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 영상들이 올라오시는데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솔샵이 안 날 때 해결 방법이에요. 솔샵이 안 나요. 아까 갑자기 불다가 솔샵, 내가 솔샵을 눌렀는데 솔샵이 소리가 안 나고 그래서 솔 소리가 나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솔을 누르고 솔샵을 누를 때 제일 많이 붙는 키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일어서서 카메라 앵글로 좀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솔샵, 솔샵 누를 때, 솔샵을 눌렀어요. 이렇게 솔샵. 솔샵을 누를 때, 이렇게 벌려져요. 여기 벌려지는 놈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침이 많이 묻어 있으면 솔샵 이렇게 눌러도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키를 그냥 이렇게 딱 떼주시면 돼요. 그러면 쫙 하고서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다가 좀 침으로 잘 닦아 그 기름 종이로 잘 닦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솔샵 키가 안 났을 경우에는 여기 버튼 있죠? 여기 버튼을 떼주시면 된다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밑에 댓글에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 밴드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다양한 교육 자료, 그 다음에 강의 영상들 받아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